자재업계가 파업 닷새째에 들어간 화물연대를 상대로 운송 거부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건설업계 6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 협회는 성명서에서 국내 모든 건설 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며 화물연대 운송 거부는 비노조원들과 주택 공급을 볼모로 국가 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 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지난 4일간 발생한 누적 피해 규모는 464억 원에 달합니다.